총체적 난국의 원인을 대통령 주변 일부 인사들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긴데 아직 아무도 이 얘기를 꺼내지 못한 것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청와대 3명과 국회의원 1명이 인사를 좌우하고 있다고 말해 이상득 의원 등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촉발된 인적 쇄신 논란과 맞물리면서 여권의 권력 투쟁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넓은 데서 하겠습니다. 됐다. 그 의총에서 신상 발언을 했으니까 예. 신상 발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두원은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정두원 씨 오늘 굉장히 폭을 좁히더라. 일단 충정에서 나온 얘기다.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받아달라. 근데 그걸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누가? 아니, 의원님은. 오늘 당신들 잘 썼대, 뭐. 그 충정만은 이해하지만 때가 때냐? 충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과 절차가 좀. 그러니까, 뜻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이지 그런 말 할 입장은 아닌데 네. 그래 다 좋은 말 했는 거지 뭐. 어떤 면에서 좋다고 보세요? 자기 충전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옳은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원래 했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했던 말에 대해서는 그 분위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자기의 이도 한바라든가 이런 것이 내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거지 저는 정두원이랑 같은 정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정시연합회 제가 회장입니다. 또 방황이죠. 정두원 의원이 말씀하실 때는. 아니 정두원 의원 오늘 해명에 대해 한 말씀을 하세요. 아 거기 대해서는 합정이 뭐야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강하게 서포트하는 발언을 하셨다는데요. 왜 발언해요? 120% 공감한다고 실전처리 얘기했다. 네, 시간장가 좀 졸한 것 같아요. 얘기도 뭐 총리 관련해서 지금 박근혜 대표가 총리가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의원들 사이에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뭐 그런 분위기가 있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왔어요? 내 지금 나올 때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오늘